홍구락은 맑고 청명한 소리를 가진 흥미가수가 되는 게 꿈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통고락은 열심히 노력하는데요. 비록 어린 소녀지만 지치지 않는 열정만큼은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몇 년 뒤 몽골에 다시 왔을 때 유명한 흠이 가수가 되어 있길 바라봅니다. 염소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으며 아침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길을 걸어가는데 초원을 놀이터 삼아 신나게 놀고 있는 아이들이 보입니다. 아니죠. 어렸을 때 우리는 저기 모래밭에서 했는데 얘네는 잔디밭에서 하네. 잔디밭 초원에서. 나와. 저도 동심으로 돌아가 아이들과 몽골 전통 씨름을 한판 붙어보는데요. 어찌나 힘이 센지 이내 전술엔 당할 재간이 없네요. 아이들과 정신없는 한때를 즐기고 길을 나섭니다. 옷차림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 아이들이 줄지어 지나갑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가 보기로 했습니다. 마두금의 흥겨운 리듬에 단체로 춤을 춥니다. 춤이 독특해 눈을 떼지 못하고 한참을 보게 되는데요. 갑자기 드러눕기까지 어떻게 저렇게 출 수 있을까요?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얼마나 유연한지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입니다. 그 모습에 매료돼 사진을 안 찍을 수 없습니다. 알고 보니 초등학교 무용 시간이랍니다. 아들은 만화 작정 없어요. 내일 후에 시키려고 공약 우드르트 유후 해지했어. 그리고 또 비일기니까 부치기니까 고무스도 아이스카 우드르트가 아까요. 우드르트가 아까요. 내일 후에 공약 하우디약 유후 해지했어. 내일 어떤 어떤지 잡지래. 내일 후에 잡지래. 어떤 약 이니금 다쳐 우드르트가 아까요. 사실리스 이니금 시키려고 어떤 이니금 학생들 중에서 춤을 잘 춘다는 아이인데요. 무용 시간을 가장 좋아한다는군요. 어린 시절부터 쭉 배워왔다는 소녀는 쑥스러움도 전혀 없이 멋진 춤 동작을 보여줍니다. 화려한 춤 동작만큼 아이들이 입은 옷도 눈을 사로잡습니다. 색감이 돋보이는 몽골의 전통 의상, 델입니다. 의상도 의상이지만 예쁜 모자가 눈에 띄는데요.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한 학생이 저에게 모자를 씌워줍니다. 됐어. 작으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역시 안 맞더군요. 제 춤에 웃기만 하던 아이들이 이젠 동작까지 알려줍니다.
그런데 허리가 굳어서 쉽지 않네요. 어렸을 때 이거 배울 우리 전통 뭐 이런 춤 같은 거를 배운 기억이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이 초원에서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이 춤과 함께 같이 이 초원에서 몸과 마음이 다 밝아지는 것 같아요. 몽골에선 아이들이 전통을 익히는 건 특이한 게 아니고 일상입니다. 이게 뭐 내일 위해서 이게 빌드들이 좋았다. 운치네 빌드가 바로 비 바가가서 이틀씩 왜 좋다 비 빌드했으니 인데서 좋다 비 담바다다 대뜸이니 돌아서게 가라. 티게 만화 아빠스 빌드 그랬음 만화 아미 아빠스 빌드 그랬음 이게 오운게 와슴치 담자 티게 비 아스 아다 오래 서슴나 이게 나토라르 나왔 울슨 티게 아다 대뜸이니 오쿠토도 자자 아까 이번엔 유치원 꼬마들입니다. 사실 이 아이들이 전통춤의 깊은 뜻을 잘 알진 못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자부심도 익히고 전통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전통이란 단어가 철진한 고물처럼 느껴지는데 몽골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광활한 대지 서몽골에선 무럭무럭 커가는 아이들 가슴 속에 그들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